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좀 가벼운 주제로 책 쓰기라고 하는 가벼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출판사가 OK하는 책 쓰기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제 책을 쓰고 글을 쓴 지 꽤 됐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편집자분의 그런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책도 이제 많이 쓰셔가지고 어떤 저자 입장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기술 책을 쓰시던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런 대중적인 책을 쓰시던 한 번쯤은 읽어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나왔던 그런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제가 경험했던 그런 기술책들을 쓰면서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책을 쓰게 되면 이제 출판 인쇄가 많이 들어오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이름으로 이제 책 쓰고 이제 공동집필하고 단독집필을 한 것이 지금 한 25권 정도? 네, 조금 숫자가 헷갈립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같이 기획을 하고 저희 회사하고 책을 같이 쓰면서 이제 저자로 이렇게 올려드린 것이 약 한 50권 정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력자분들하고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그 하나의 결과물들을 그 남기고 싶어서 책이라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책 3권을 같이 이제 스터디 멤버들하고 사용을 하고 쓰고 있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제 계약 단계에서 인쇄가 얼마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 인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책을 썼으니까 그 정도의 그런 보상들을 이제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는 건지요. 자, 우선은 이제 인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소설, 이게 일반 소설이던 실용책들, 여러분들 보통 대중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IT 기술책 같은 경우가 대중적이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분야가 IT 기술이라고 한 분야는 조금 작은 분야죠. 하나의 분야의 작은 분야인데 인쇄 같은 경우에는 정가의 약 한 8%에서 12% 정도로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생각하기에는 나는 내가 책을 썼는데 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뭐 한 2만원짜리면 28에 16이면 한 1600원 정도, 한 권 팔리면 1600원이 내 통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집필을 하게 되면은 뭐 3명 정도가 같이 쓰면은 한 권 팔리는데 뭐 500원? 예, 그 정도 된다는 건데, 얼마나 많은 책들이 팔려야만이 이게 돈이 될 거냐?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정가의 한 8%에서 많게는 정말 12% 정도까지 주는데 이렇게 줄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출판사에서도 편집자분이 있는 인력비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회사잖아요. 출판사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인쇄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을 할 때 이제 뭐 S14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보문고 여러 인터넷들 그다음 오프라인 서점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유통비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뭐 그 출판사의 이익률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몇 개의 책, 그러니까 10권 중에서 한 권, 정말 많게는 한 권, 그 정도 책으로 이제 그 모든 이익들을 다 커버를 하게 되는 그런 수익 구조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책 같은 경우에도 정가의 한 8%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게 재판이 되고 계속 많이 팔리고 하면서 이제 뭐 한 몇 권 정도 이상 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개정판을 만들거나 그랬을 때는 출판사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한 10%에서 12% 정도.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책이 좀 잘 팔린 케이스에 아주 잘 팔리지 않는데 그래도 모든 책 중에서 잘 팔린 케이스여가지고 지금 약 한 12% 정도 계약을 했어요. 개정판으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IT 기술책이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IT 기술책 같은 건 대중 일반적인 그런 소설보다는 정가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들이 요즘은 뭐 가격들이 조금 올라간 편이지만 15,000원 정도에서 뭐 18,000원 그렇게 되는데 IT 기술책 같은 경우에는 뭐 3만원 보통이 한 3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두꺼운 것은 뭐 4만원, 그 5만원대 정도까지는 없더라도 한 4만 5천원 정도까지 거의 그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인쇄를 똑같은 권수를 팔더라도 한 3배 정도 이제 더 받는 거죠, 많게는요.
그런데 이제 IT 기술책은 그만큼 예, 팔리는 건수들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똑같아요. 비슷하게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 이제 출판을 할 때 이렇게 반짝 팔려요. 이게 지인들이 이제 사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스터디 모임이나 그런 것을 뭐 카페를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은 잠깐 팔리겠죠.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만 되더라도 거의 관심 밖으로 이제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을 딱 출판을 했을 때 정말 베스트셀러까지 딱 가는 경우가 있어요. IT 책은요 베스트셀러 금방 됩니다. 하루에 한 10권 정도만 팔려도요 베스트셀러에 딱 올라가요. 그러다가 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안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책들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직접 이제 강사가 되어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닌다거나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 밖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인쇄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면은 많은 실망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엔 써 있지 않지만은 출판사에 따라서 선인쇄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거 이제 단위들이 좀 다른데 어떤 곳은 이제 1,000권 정도의 선인쇄를 주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이제 뭐 500권, 어떤 곳 많게는 뭐 2,000권 이렇게 선인쇄를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000권 정도를 기준으로 이제 선인쇄를 주면은 그나마 이제 뭐 2만 원 정도 책정이 우선은 되면은 한 저 돈으로 한 180만 원에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이제 선임세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뭐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누구한테 굉장히 큰 돈이겠지만은 우리가 책을 쓰는데 보통 IT 기술책은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려요. 근데 6개월 동안에 내가 그것을 인쇄만 바라보고 이것을 200만 원 정도의 보상만 받고 끝나면은 굉장히 서운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안 되죠. 예, 책을 출판을 할 때는요. 자, 그래서 이제 입문 대상하고 이제 학교 교재로 기획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뭐 기획 출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출판사 쪽에서 미리 이제 목차 같은 거나 방향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의견들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책을 쓸 수 있는 저자들을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부터 입문 대상으로나 아니면 학교 교재 형식으로 책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IT 기술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해요, 출판사 쪽에서요. 그래서 이제 입문 대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사진도 많이 있고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굉장히 상세히 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이 책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이 다 된다. 예, 이런 책의 중심으로 기획을 만들어진다면은 스테디셀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한빛 출판사 쪽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뭐 리눅스하고 관련된 책들, 뭐 윈도우즈하고 관련된 책들, 그다음에 SQL 서버나 그런 여러 가지 IT 기술 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팔리는 거고요. 제가 종사하고 있는 그런 보안 영역에서도 정말 10년 이상 스테디셀러를 가지고 있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게는 수천만원? 예, 수천만원의 돈을 계속 매년마다 인쇄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책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정말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배움을 가지고 계속 개정판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강의 활동도 많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가신다면은 이제 책을 쓴 보람들이 있죠. 우리가 뭐 인쇄를 꼭 책을 돈하고 연계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것보다 인쇄가 꾸준히 들어와서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쇄만 보고 책을 쓴다면은 이제 투자한 시간 보상들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썼는데 시간을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투자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다 썼는데 내가 막상 책을 딱 냈는데 기분은 좋죠.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된 것으로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이게 하나도 이제 안 팔리는 현상들이 발생하면은 출판사한테도 미안하고요. 출판사는 저희 저자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주는 건데 미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까지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 보상들 못 받은 그런 허탈함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그런 책을 내 이름만 올리면 된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말 책을 저자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요. 왜냐하면 출판사 쪽에서도 그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들이면서 이제 책을 만들어 준 거고, 여기서도 이야기,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편집자분도 하나의 저자예요. 이 원고를 가지고 편집자분들이 정말 좋은 문장들, 그 다음에 이 컨설팅을 계속 해주면서 1대1로 어떻게 보면 저자분들한테 조언을 해주면서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만큼 인력, 그 시간들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그 노하우들을 계속 알려주는 것인데, 나는 책을 한번 썼는데 요 책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강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이름 올린 걸로 난 만족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책이라는 것은 저자도 책임을 지고 이것을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출간을 했으면 저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홍보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뭐 블로그 활동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페 쪽에서, 뭐 다른 카페에서라도 양해를 구하고 이제 신간에 대해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SNS 활동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출간했던 책으로 웬만큼은 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책이 뭐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뭐 아주 잘 팔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이 책에 나왔던 것이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실습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별도의 PPT를 제공을 한다거나 블로그에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계속 제공을 해주고 유튜브에다가 실습 영상들 올리면서 변화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책이 그래도 조금 조금씩 몇 년이 흐르더라도 조금씩 인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판사하고 다시 인연이 되어서 다른 책들을 출판을 할 때도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출간을 시작으로 이제 강의하고 자문하고 프로젝트 같은 그런 문의들이 옵니다. 우선은 책을 쓰고요. 그 책이 조금 반응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안 담당자이던 아니면 IT 담당자이던 이렇게 눈에 좀 띄기 시작하면요, 연락들이 와요. 그래서 뭐 특강을 하라고 해주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정규 과정들, 이게 협업 그런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으로 좀 이렇게 강의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안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할 수 있으면은 그때 이제 기회다 하고 이제 노를 저어야겠죠. 우리가 물이 들어오면은 노를 저어야 합니다. 예, 저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이에킹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뭐 개발 시스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에서도 책을 출간을 해서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이제 뭐 기획을 한다거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뭐 시스템들을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이제 보상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책에 대한 홍보도 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을 통해서 이제까지 제가 투자했던 그런 보상들이 뭐 10배, 100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몇 권의 책을 쓸 때는 그렇게 반응이 없다가 한 3, 4권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강의 문의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교육 사업까지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강사들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사업들을 끌 수 있는 것들이 이 책을 쓰여서 됐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뭐 스터디 모임 같은 걸 하면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로 하나의 책을 만드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